보기에는 좀 깔끔하고 반짝반짝 후광이 비치는 멋진 사장님하고 일했으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톡톡 카페 새로운 사장. 낙지? 낙지라니요? 돌문한가? 나 미치겠네. 제가 제주도에 왔으니까 좀 더 멋진 이름을 제가 정했습니다. 저는 바로 유스타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직원분 성함이? 제 이름은 최진 실장이에요. 바꿔야 돼요. 네? 최진 실장,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아, 최진 바리스타에서 최스타로 하세요. 좋네요. 좋죠. 고급스러워요. 둘 다 스타가 돼서 우리 톡톡 카페를 멋지게 빛내줘야 되거든요. 좋아요. 유스타. 최스타. 크로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톡톡 카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러 가시죠. 가시죠. 첫 손님을 모셔봐야 되는데 말이죠. 아, 어떤 분이 나오십니까? 힌트 같은 거 없어요? 있습니다. 힌트. 오. 짜잔. 아, 이게 이제 법정에서 이제 때리는 의사봉 아니에요? 그죠? 법정에서 의사봉을 때리던가요? 그럼 보통 영화봉만 때리잖아요. 뭐 어떻게 합니다. 빵빵빵 이렇게 치잖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성사에 휘말려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쵸? 처음 봐요. 어, 벌써 오셨어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아우,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왠지 뭐 이런 좀, 네, 법 쪽에 계신 분이 아니고 이 의사복을 만드시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수출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시는.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 대한민국 법조인에 대한 약간의 그 차별적인 발언. 죄송합니다.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햄라는 곳에서 소속돼서 일하고 있고요. 임재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살면서 변호사님을 한 540분 정도 만나 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생기셨어요. 또 역시 그 법조인에 대한 의미. 제 생각에는 아, 법조 관련 행사에는 아마 뭐 관련된 섭외가 오지 않지 않을까. 아, 큰일 났습니다.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나 왜 이러는 거니? 제가 듣기로는 정말 그 제주도에서 유명하신 변호사라고 들었어요. 혹시 제주분이신가요? 아, 그렇진 않고요. 진짜로 요 4.3 재심 사건을 하면서 제주도와 인연을 맺었고. 어? 그럼 제주도에 살고 계시지도 않고? 얼마 전에 이제 명예도민증을 받아서, 명예도민이긴 하지만 예, 살고 있는 건 서울입니다. 뭐 친인척, 뭐 지리적으로는 연관이 없지만 진짜 이 제주 4.3 사건을 진행하면서 예, 연을 맺게 되었고, 또 지금은 한 달에 두세 번씩 와서 재판도 진행을 하고 명예 도민이 되어서 약간의 할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탈 때마다 조금씩 할인 받고 있습니다. 소소합니다. 네, 아주 소소합니다. 우리 변호사님이 제주도를 위해서 하는 일에 비하면 아주 소소한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4.3 평화공원. 이라고 해서 1947년부터 54년까지 제주도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여러 가지 사건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학살 사건이라고 해서 국가 공권력이 민간인들을 학살한 사건이라고, 이제 그 학살 사건의 피해자분들 중에 처음에는 생존자분들, 고령의 생존자분들을 변호하면서 당시 4.3 사건 기간 중에 억울한 군사재판을 받으셨어요. 당시도 민간인 신분이셨습니다. 근데 민간인이 군사재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육지의 형무소에서 1년부터 20년까지의 형을 살고, 다행히, 정말 다행히 당시에 사형 무기징역도 있었지만 그래도 생존에 계셔서 제주도 돌아오신 분들을 2016년에 처음 뵙고 1년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2017년 4월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분들이 받으셨던 재판이 무효다, 다시 재판받고 무죄 판결해달라, 그러면서 연을 받게 됐고요. 쉽게 말하면 제주의 4.3 피해자들의 재판을 수행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1948년 11월에 계엄령이 선포돼요. 그러면서 대규모 학살들이 일어나고 죽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마구잡이를 끌고 갑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형, 무기징역, 징역 20년, 10년, 5년, 1년 이렇게 마치 도살장에 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도장을 찍듯이 이분들에게 이름을 묻지조차 않는 상황에서 그러한 재판이라고 부를 수도 없을 만큼의 법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초법적 처형, 그리고 그것이 4.3 시기 때 일어났던 다양한 폭력 중에 하나의 양태였습니다. 4.3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진상규명 노력이나 명예회복 절차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재판까지 받지 않았을까? 그래도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감옥까지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가장 늦게까지 진상규명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듣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막 듣다 보니까 너무 황당해요. 그런데 이런 황당한 사건을 맡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많이 물어보세요. 제주 사람도 아니고 젊은 변호사가 이 사건을 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 거창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혜모씨 과거사 사건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과거사라는 건 물론 그 고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실제로 사건이 일어나는 것들이 뭐 50년, 60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많이 했던 것이고 과거사 사건을 많이 했던 사무실이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이 재심을 하려고 했던 분들과 좋은 기회로 연결이 되었고 예, 저희가 그래서 한 1년 정도 열심히 리서치한 다음에 재심이란 방식으로 한번 이 문제를 돌파해보자. 처음에 재심을 청구할 때는 재심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반 보다 훨씬 더 미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재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분들의 그러한 오래전의 고통, 억울한 전과, 그리고 평생 감옥 갔다 온 사람으로서 손가락질 낙인 당하고 살아오셨던 시간을 어쨌든 지금의 상황에서 무언가 명예회복을 하기 위한 절차가 재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을 두드렸던 것이지 잘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진 않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증거 당연히 어쨌든 선행 사건의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에 이 확정 판결을 깨기 위한 두 번째 재판을 하자라는 청구잖아요.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죠. 근데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또 독특한 특징인데요. 증거를 넘어서 판결문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판결문을 만들지도 않았던 거예요. 있었는데 없어진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사람들에게 도장을 찍어서 또 사형, 무기징역 20년 찍는데 판결문을 만들 이유가 없죠. 이름, 연령, 본적 그리고 형량을 적힌 수형인 명부가 1999년, 2000년에 발견돼서 그게 전부였지. 근데 저희는 그것이 오히려 이것의 불법성, 당시의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의 증거는 있었습니다. 재심을 청구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증언이죠. 그래서 처음에 재심은 전체 피해 규모가 2,500여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생존해 계시는 분들, 제주도에 생존해 계시는 분들을 수소문해서 저희가 확인했던 게 18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18분이 법정에서 내가 당시에 고문을 당했고 내가 당시에 불법 구금이 되었다라는 법정에서 증언을 하신다면 그것이 통상의 재심보다는 낮은 수준에서의 증명력을 갖고 있는 증거라도 또 그분들이 겪어마셨던 것들을 법정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사법 절차에서 내놓을 수 있는 최우량 증거라면 이 절차라도 해봐야 되겠다. 그럼 그 어르신들이 그 재판장에 서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되게 벅차셨을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도 그렇고 보는 네.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이 재판을 수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고요. 약간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한을 풀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애시당초 죄가 없었고 70년 동안 감옥 갔다 왔다 했는데
죄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대한민국 법원이 우리 할망 할아버지들한테 죄가 없다고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됩니다. 제가 안 가봐서 제가 잘 모르지만은 보통 그런 데에서 이제 검사의 역할이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검사 아닌가요? 그럼 그 검사님은 거기서 말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죄를 입증하는 책임은 검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검사의 분위기가 해야 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미리 좀 사전에 밝히기도 했어요. 그 이거를 제가 그 죄를 죄가 있다라고 의심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게 저희 역할이고 그래서 너무 기분 언짢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가장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지금 기억나는 건 어쨌든 본인도 이 사건을 준비하고 검사의 질문을 준비하면서 사상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처음으로 봤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희생이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고 또 질문을 드리는 과정,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도 더 많이 깨달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검사에 대한 호감도 높아졌죠. 그래서 예, 재판장에 있던 사람들도 저 검사 이름이 뭐야? 라고 해서 근데 또 여기서 궁금한 거는 사실 이 정말 중요한 재판인 건 맞는데 이게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아, 이 재판을 진행하면? 예, 진행하면서 뭐 많은 돈을 받고 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업무상 기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없고요. 그러니까 많아요, 많지 않아요? 그것만 얘기해요.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래도 변호사 비용 같은 것들을 좀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과거 사건 같은 경우는 이거 방송 나갈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3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30만 원을 받는 이유는 뭐 실비 명목도 있고 또 이제 사무실이 민망하니까 그래도 사건 번호관에 등록이 되는데 뭐 하나도 입금이 안 되면 또 직원분이 물어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제대로 된 계약서가 맞냐고. 아,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38만 원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33만 원의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승인을 받고 근데 나중에 이제 형사보상이나 국가배상을 받으시면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일정한 비율의 뭐 이제 그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그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고는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성공보수를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는 맞아요. 상황에서 진짜 부가세 포함 33만 원으로 일하신 거 아니에요. 네, 거의 뭐 포크레인 가격이에요. 아, 포크레인도 하루 45만 원인데 포크레인 일당보다 못한 거예요. 이 재판을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죠. 사실은 이게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재판을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우리 변호사라고 불러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의지해 주시는 게 좋죠. 부담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사실 변호사들은 많죠. 하늘에 뭐 별만큼 많진 않지만 별보다 조금 더 덜 많을 텐데 그래도 변호사들은 많을 텐데 우연한 기회에 내가 이분들과 만나서 2017년부터 이 재판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저한테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좋아서 다행히 33만 원보다는 좀 더 받을 수 있는 사무실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도 됐고요. 예. 보통 변호사라는 직업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돈을 되게 잘 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근데요 너무 이렇게 짠한 눈빛으로 보고 계셔서 제가 요거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못 벌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돈을 못 벌진 않은데 어떤 직업을 할 때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월급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죠. 저도 사실 제가 전체 수행하는 사건 중에 과거사 사건 혹은 공익과 관련된 사건은 그 비율이 20%를 넘지 않습니다. 일반 사건들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고 싶은 일 그런 것들은 하나 있는 거죠. 근데 저한테는 과거사 사건이 사실 그런 거고. 그러면은 우리 변호사님한테 4.3 재심 재판은 어떤 겁니까? 변호사를 하는 이유? 오이씨 잘생겼는데 멋있기까지 해. 외모 얘기를 한 번만 더 하시면 제가 그 제주 MBC 그 관계자에게 그만하세요. 아 잘생겼는데 멋있는 말까지 하잖아. 멋있어 보이시고 아, 준비해 왔나 봐. 오늘 멋있어 보이려고. 근데 사상 말고도 또 여러 가지 하셨죠. 그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제시기 강제동원 또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2018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됐는데 일본 기업 상대로 일본 제철이나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이제 소송을 하고 있어서
신해철 죽음이 그 판결이 나온 이후 100일 동안 일본 정부 뒤에서 그 어떠한 책임 있는 판결도 책임 있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일본 정부 뒤에서 숨어만 있습니다. 만나자고 이야기해도 그 어떠한 합리적 이유도 되지 않은 채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인데요. 아 근데 그거는 죄송한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좀 잘못한 게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상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제 시기 강제 동원은 식민지 시기의 일본 기업과 일본 정부의 책임이고 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같은 경우는 물론 불행했던 전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파병하셨던 군인분들이 자의로 그러한 안타까운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 전쟁 속에서 그래도 교전이 아닌 민간인들에게 피해가 생겼다면 정부로서는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국적과 상관없이 피해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어쨌든 그 피해자들의 고통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혹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일 많이 하시네요. 표정이 약간 어우 막 이 사람 너무 힘들어 막 이런 표정이신. 왜 이렇게 어렵게 사세요? 옳은 일을 하시고 계신 건 맞거든요. 혹시 결혼하셨어요? 예, 결혼했습니다. 그럼 우리 사모님께서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너무 힘든 일을 하시니까. 그건 있죠. 더 하지 말라고는 하죠. 그렇죠. 제 말 맞죠? 더 하지 말고. 너 이러다 죽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20%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꽃게 물고 용기 낸 그만 커피 한잔 커피 나왔습니다. 고기에 만든 맛있는 음료 나왔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음료의 이름은 뭔가요? 이 음료의 이름은 8대2 라떼입니다. 8대2 라떼. 뭔지 알 것 같네요. 8대2 라떼예요. 오지랖은 이 이상 피우지 마라! 요겁니다. 예. 훨씬 연하네요. 예. 근데 혹시 제가 또 이거는 궁금한 게 요거만큼은 내가 꼭 해야 되는데 다들 말리는데 남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요거는 꼭 나는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에요. 사실 없고요. 솔직하게. 아 그냥 예. 지금 제 머릿속에서 관심 있는 건 지금 제가 했던, 하고 있는 사건들 제기한 사건들을 이기고 1심만 이겨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어서 이미 제기됐던 오지랖들의 좋은 결과를 확정시킬 때까지는 최소 5년 5년 동안 이 비율을 유지하는 걸로 하고요. 할아버님, 할머니들 돈 받아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은 이렇게 돈을 잘 받아서 전달해 드리는 걸로면 오지랖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2가 해결이 다 되면은 그 다음에 2는 어떤 오지랖으로 채울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그 오지랖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맛을 잊지 않고 8대 2를 머릿속에 새기면서 살겠습니다. 알체스타, 아니 도대체 어떤 분이 오시길래 이런 걸 준비한 거예요?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사장님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왠지 빈병 안에 반짝이는 것들, 그러니까 뭔가 공허한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반짝이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분? 그게 뭐예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뭐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오시지 않을까? 금이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최스타님이 저에게 힌트를 주셨는데 뭔가 빚으로 힌트를 주셨어요. 네.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집에 빚이 많은 건 아니겠죠? 아, 그 빚. 그래서 대출 문자가 자꾸. 혹시 대출 문자 상담원?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조명 디자이너이자 밤하늘 지킴이 이소연입니다. 오, 조명을 디자인하시고? 저도 좀 반짝이기가 어떻게 좀 욕심나지 않으세요? 자연의 빛을. 네.
밤하늘을 꼭 누가 지켜야 되나요? 그 누가 훔쳐가나요? 네, 그걸 우리가 다 야금야금 없애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걸 알리고 싶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을 보신 게 언제세요? 뭐 와이프랑요? 위험하네. 아니 남편분이랑 별 안 보세요 밤에? 어제 밤에도 봤어요. 이상한 생각하셨나 봐. 아 여러 가지 별이 있군요. 그러면 그 밤하늘을 지키는 뭐 그런 단체 이름도 있나요? 네, 마린이라고 저희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모여 계세요? 네. 저희는 처음에는 이제 아마추어 천문회 회원분들이 같이 하셨다가요. 그 다음에는 사진 촬영가 분들, 작가 분들, 그리고 환경 운동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모여서 저희 느슨한 관계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활동하시고 계신 분들은 한 25명에서 30분 정도 제주도에서만 있고요. 정말 밤다운 밤을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밤다운 밤을 볼 수 있는 곳이 잘 없잖아요. 밤다운 밤이요?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또 밤하늘 지킴이 이런 활동을 하게 되신 거예요? 난 그게 참 궁금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제주도 내려왔을 때 네. 은하수를 너무 선명하게 예쁘게 봤어요. 하늘이 참 맑고 예뻤는데요. 2017년도 지나면서 올 때마다 이제 별 보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밤하늘을 보기 위해서는 혼자 가는 건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같이 별 보러 가는 사람들 뭉쳐서 다니다 보니까 점점 사람들이 모이게 되더라고요. 별을 보는 건 좋았는데 이제 별이 잘 서서히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네네. 지켜야겠다.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어떻게 지키고 계세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거는요. 저희가 봤던 아름다운 밤하늘을 대중들한테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을 보신 분들은 그 별을 늘 찾게 될 것 같고 이 별을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일상에 돌아가서 생각하고 행동하실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우리만 예쁜 거 보지 말고 이거를 최대한 도민들과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공유를 해보자. 10월 8일부터 10일까지 세계유산축전의 나이트워킹 프로그램을 저희가 맡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가지 못하셨던 어승생하게 밤의 세계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여기 제주학사에 오게 되면서 또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별을 보면서 또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밤하늘 지킴이 하면서 밤하늘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빛공해도 알게 되면서 육지에서는 몰랐던 빛공해를 여기 와서 배우니까 좀 제주에서도 빛공해들이 보이고 제가 빛공해 속에서 살았다라는 것도 알게 되면서 처음엔 예뻤지만 나중에 갈수록 좀 야생동물들한테 피해가 가고 그러니까 좀 심각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주하신 분들이 오히려 어두우니 가로등을 좀 설치해달라고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는다고 네.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제주에 지금 밤하늘이 그러니까 그 어떤 상태인 건지 네. 사실은 대도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는 양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어떤 네. 위기의식을 느끼셔서 이 활동을 네. 특히 제주에서 펼치시는지가 좀 궁금하기는 해요. 네. 빛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우면 위험하고 쾌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의 2012년도에 빛공해 방지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이 됐고 오. 2013년도에 시행이 됐어요. 제주도는 2015년도에 했는데요. 빛공해 방지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빛을 쓰지 말자가 아니라 적정한 빛이 적정한 곳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과 그 공간에 과하지 않아야 되고 그래서 빛이 없는 곳에는 안전을 위한 빛이 더 있어야 돼요.
빛을 좀 더 유용하고 아름답게 쓰자가 백홍의 방지법이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도 사실 이 사람한테도 우리 잘 때 이렇게 좀 조명 하나 켜놓고 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건강에 그렇게 안 좋대. 그게 수면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려요. 우리는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눈꺼풀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의 파장 때문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선잠을 계속 자게 되고요. 그 암막커튼이 빛공해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 침입광이라 그래요. 우리 집 창문으로 넘어오는 빛들이 나의 수면과 안정,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차단해서 주거지에는 나의 가로등이라든지 우리 간판 등이 상대방 그 창문을 넘어가지 않도록 조율을 한다던가. 사람도 사람이지만 어쨌든 제주는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곳이다 보니 자연에도 이런 빛공해 같은 것들이 막 영향을 미치고 하나요? 네,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주도 와서 이제 조금 서운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야간 생태계 조사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여기는 국내 최대 우문산 반딧불이 서식지예요. 저희가 이제 2017년부터 계속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개체수가 올해는 최대치를 보여줬어요.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게 처음에 조금 중간에 2015년도 이후에 약간 조금 줄어들다가 그 작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아예 차단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주 야간에 그 인적도 없었고 조명 켤 일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이 친구들이 작년에 열심히 짝짓기를 해서 아우 진짜 네, 밤다운 밤을 만나네. 제대로 만나서 올해는 정말 너무 놀라울 정도로 정말 이렇게 숨이 멎을 정도로 많은 반딧불이가 있었어요. 숨이 멎을 네. 정도로 밤다운 밤을.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올해는 반딧불이가 많았는데 다음 연도에 갔는데 반딧불이가 사라졌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었나요? 이번에 제주 돌문화공원에서 저희가 반딧불이 생태축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3일 간격으로 갔는데 어느 날 갔더니 갑자기 암놈 반딧불이만 있고 순놈이 싹 없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해서 이제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도 하고 했는데 저희 그 조사하기 전에 이틀 동안 야간 행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업라이트를 켜셨는데 그때 이제 교래는 습기가 많다 보니까 이 빛들이 뭉쳐 있었던 거예요. 뿌옇게 하얗게 빛의 구름이 그렇지. 형성되고 있어서 순놈 반딧불이가 저기에 개체가 많구나. 암놈이 우리 애들이 다 저기 있구나 해서 글로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는 암놈만 반짝거리고 있었고 순놈이 안 보인 거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1년에 한 번 딱 보름 짝짓기를 하는데 그때 짝짓기를 못 해버린 거죠. 그러면 내년에 갔을 때 아마 반딧불이를 다시 보긴 힘들지 않을까. 야, 그러니까 반딧불이도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구나. 그렇죠. 네. 그러네요. 맞잖아요. 예, 작게 반짝이는 것보다 크게 번쩍이는 걸 찾아간 거야. 밤에 나다니지 마세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딧불이 어때? 매력 있지? 그러면은 밤마다 이렇게 뭐 반딧불이 찾아다니시고 별 찾아다니시고 하늘 지키시느라 돈은 언제 버세요? 아, 그래서 사실은 남들한테는 밤에는 밤답게 자고 휴식하라 그러면서 거의 밤에 잠을 못 자고 일을 하기는 해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는 조명 디자인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부산에서는 또 전문 건설사를 하고 있고 제주에서는 문화계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살면서 서울이나 부산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도 하늘이에요. 그러면은 아침에 눈 떠서 비행기 타고 서울 가서 뭐 조명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점심에 비행기 타고 부산 가서 건설사 또 일하고 저녁에 비행기 타고 와서 하늘 지키고 그렇게까지 한 거는 1년에 한 한두 번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서울 출퇴근, 부산 출퇴근 뭐 예. 저는 그냥 남들이 취미가 뭐예요 하면 뭐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듯이 그냥 저는 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취미를 위해서 시간과 돈을 쓰는 거라서요. 그러니까 그 별을 보면서 본인이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별을 보고 있으면 저를 생각하게 돼요. 우주를 보고 있으면 저 별이 수억 년을 날아왔고 그 별을 보고 있는 나는 어떤 존재인지 상대적인 나의 크기라든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늘을 지키기 위해서 별을 잘 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지금 제주도에 살고 계신 여러분들이 좀 이런 거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게 있나요 혹시? 저는 그냥 늘 그 얘기를 해요. 안 끄는 불, 안 쓰시는 불 끄세요. 네. 그리고 별을 보러 자주 가세요. 별을 보시면 내가 이 별을 계속 보기 위해 내 자녀들이 지금 내가 보는 수천 개, 그러니까 3, 4천 개의 별을 볼 수 있는데 이 별을 이 아이 세대들에도 보게 하기 위해서 무슨 활동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료수 좀 준비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또 많이 하셔가지고 본업을 깜빡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님을 위한 특별 음료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는 그만. 음료수 나왔습니다. 네. 와, 감사합니다. 네. 아우,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음료. 네. 자, 이름은? 반짝반짝 별 보자칸. 오, 감사합니다. 정말 바쁘신데 별까지 지키시고 뭐 앞으로 또 다른 거 뭐 지키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별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쉽게 별 보러 가게 하기 위해서요, 그 별빛 예보를 해보고 싶어요. 오늘은 이런 별빛이 나온다. 네. 그럼 한번 해보세요. 아 지금 뭐. 멍속 깔아줬을 때 카메라 어떤 카메라 봐야 돼? 요 카메라 보시고, 네 오늘 저녁은 뭐 유성우가 떨어진다 그러지 않으셨나? 예,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예, 별빛 캐스터. 자, 오늘 저녁 어떻습니까, 별빛 캐스터? 네, 오늘은 페르세우스 유성우가 떨어지는 날이고요. 극대기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극대기고요. 아주 깨끗한 밤하늘 아래에서는 시간당 110개의 별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좀 안 받쳐줘서 구름이 많아서 여러분들은 상상 속에 유성우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제주도에서 별을 가장 이쁘고 깔끔하고 아름답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들 그 별똥별을 보고 싶으시면요, 돌문화공원이나 마방목지나 대정처럼 이렇게 선이 뚫려 있는 높은 나무가 없는 곳으로 가시면요, 그냥 하늘 향해 누워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시간당 한 3개 이상은 보실 거고요. 그리고 은하수를 보고 싶다, 나는 오늘 정말 맑은 하늘에 별을 보고 싶다, 그럼 천백고지를 가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정말 이렇게 다른 빛공해가 다 차단된 상태에서 우주를 관측할 수 있어요. 아니 최스타는 말이야, 커피 말들다가 자꾸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집이 좀 사정이 복잡해요. 복잡. 전화도 하고 막 머릿속도 정리가 잘 안 되고. 아 일할 때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쉴 때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책을 읽으라고, 책을. 책이요? 그렇지. 사장님하고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손님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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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여행 오신 것 같으세요? 네, 여행 오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주 북초등학교 내에 있는 김영수 도서관의 마을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수 도서관 친구들 신인기라고 합니다. 친구군요. 네, 친구죠. 친구 될까요? 네? 간단한데. 아, 뭐 이렇게 급하세요 오늘? 빨리 가야 돼요? 아니, 저희가 이제 도서관 친구들이라고 해서 이제 친한 친구들이라고 이제 후원 회원을 모집하는 게 있거든요. 너무 처음부터 말을 했네요. 뭘 많이 급하셔. 아 그럼 김영수 도서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공간인지. 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김영수 도서관은 제주 북초등학교 내에 위치해 있고 원래는 학교 도서관인데 마을의 지역에 개방한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 학교 도서관인데 마을 도서관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제주 도립 도서관이 이전을 하면서 원도심 내에는 도서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일단 요구가 생긴 거예요.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학교의 도서관을 마을에 개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주체가 없는 거죠. 원래는 북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같이 모이셔서 하시고 싶어 했었던 것 같은데 여의치 않아서 그럼 이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좀 이제 활동가를 이제 양성해보자 라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이제 저희 활동가를 양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2018년도 11월이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 양성하는 교육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나와서 도서관을 운영해보자, 운영 주체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은 없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쩌다가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라는 그죠.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네. 저도 하다 보니, 하다 보니 지금은 마을 도서관을 운영하고 그 내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만들고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활동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네. 도서관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아이들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심사로 만나게 된 거예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전부 다 관심 있는 거죠. 일단 저는 특히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도서관 그 큰 학교의 건물에 도서관이라는 게 정말 좁은 공간에만 있는 거예요. 그냥 지어진 그냥 하나의 공간. 근데 그 도서관이 잘 활성화가 되는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책 읽어주는 엄마 활동을 시작했죠. 매주 특정한 시간에 가서 아이들에게 책을 그림책을 읽어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을 했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사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내 아이에게 관심이 있고 내 아이만 아니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관심이 있고 도서관에도 관심이 있고 책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한꺼번에 쫙 모여져서 이 활동가가 된 거죠. 그러면은 몇 분이 처음 만나셨어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다. 너무 중요한 질문이다. 아, 그 몇 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하죠. 아, 왜? 그림책에 관련된 전문 지식을 듣고자 하거나 어떻게 해서 도서관이 형성되거나 운영되거나에 관심이 있었던 엄마들은 이게 많이 모이잖아요, 처음에는. 근데 거기서 정말로 남아서 마을 도서관을 위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겠다라고 남으신 분들이 처음에 그 여섯 분이세요. 네, 귀하디 귀한 여섯 분. 제 자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다 북초등학교 출신들인가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다. 엄마 정말 질문이 이렇게 깨알같이, 그러니까 깨알같은 질문들을 많이 하시네. 북초에 정말 놀랍잖아요. 북초 엄마들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놀라주세요. 와우! Unbelievable! 북초 엄마 어디 간 거야? 그분들도 다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저희는 북초의 엄마가 아니었고 저 또한 아니고 심지어는 종달초 어머니 그리고 표선초 어머니 전부 다 원도심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어머니들이 모여서 원도심에 있는 하나의 마을 도서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가게 해보자 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대표님이시잖아요. 그렇죠. CEO 대표 CEO 아니에요? CEO. 예, 대표이긴 하죠. 저희 아니에요? 선생님들에서 제가 대표인 거지. 저희가 수익 사업을 하거나 이러진 네. 않죠. 저희는 이제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도서관을 돕는 단체입니다. 왜 도와요? 있어야 되니까. 누구는 해야 되니까. 그럼 돈을 받아야죠. 돈은 저희는 지금 사회적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서 뭔가 책을 읽는 거를 이제 들었던 친구들이 만나고 사회에서 분명히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 경험했던 책과 도서관에 대한 그런 경험치가 나중에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말은 있듯이 그렇지. 저는 삶의 질까지는 결정을 안 하더라도 책과 도서관을 만났던 아이들은 어쨌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책과 도서관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을 통해 가지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도서관의 정치가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도서관에 간다거나 그런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어른이 많아지는 와중에 저희에도 커서 어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그러한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지 않으세요? 그게 저희가 돈을 받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하는 이러한 일이 공적인 일이 사회적인 투자인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이제 다독이면서 일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최고도 아담해가지고 아담해요? 예. 감사합니다. 같이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야. 후광도 보이고 얼굴이? 아니 왜 그러세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가방이 되게 궁금해요. 아 지금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서 짐 싸서 도망가는 건 아니죠? 정답. 아니고요. 예. 보고 싶어요 저거 사장님. 그러니까 열어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들었을까요? 뭐가 들었을까요? 이런 거 뭐 안 해주시나요, 열 때? 아, 설마 뭐 속옷이 들었겠어요? 뭐. 뭐가 들었을까요? 명랑없이 집 나온 집 보따리인데. 어머, 어머 진짜 보따리네. 아, 보따리죠, 보따리죠. 일단, 아, 정말. 어, 예뻐라. 일단 요거부터 한번 손을 베겠습니다. 질문을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이거 열 수 있는 권한을. 그럼요, 그럼요. 잠깐만요. 아, 또 왜 그러세요? 열어보시죠. 어머, 세상에 감질나네. 왜 우리를 갖고 놀아? 같이 같이 열어보세요. 그래요? 네, 같이 같이 열어보세요. 열어보세요. 눈치 보시면 어떡해. 자, 열어보시면 에, 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뭐 제주어 카드. 잠깐만, 제주어 카드.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제주 이미지 카드. 제주 이미지 카드. 이 그림책으로 아이들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책 보따리라는 게. 그래서 이 그림책을 읽고 하나씩 맞추면서 친구들이 노는 게임이에요. 근데 학습한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고 논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이러면서 단어를 습득하게 되네. 뭐, 그렇지. 붓하고 먹을 가져갔대. 왜? 붓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밥이 일한다. 무슨 뜻일까? 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제주도 교육청이 주관하고 저희 이제 김영수 도서관 친구들이 주최하고 있는 온마을이 배움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남초등학교 학생들 9명, 그다음에 북초등학교 학생들 이제 5명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지금 북초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계약을 한 상태이고 남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책보따리를 진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재밌고요. 그 다음에 게임판도 있어서 조금 더 재밌어요. The children outside all are laughing. On the perfect sky. 평소에는 집에서 책을 읽는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책보따리를 읽으니까 책이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책보따리 수업은 아이들이 능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수업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굉장히 수동적인 학습자로서만 이제 학교에 머물다가 가잖아요. 근데 이 책보따리를 통해서 자기들이 지식을 스스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경쟁이 아니고 협동을 정말 중요시한다는 점,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얘기를 잘 들어준다는 점이 아마 이제 특이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평상시 몰랐던 점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알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놀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책에 대해서 무엇보다 책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실 제주도에 이주해오는 이주민들도 그쵸? 많잖아요. 그래서 제주어를 저도 이제 요즘 많이 배우고 있지만은 아이들하고 이 게임하면서 제주도를 더욱더 많이 습득할 수 있는 학교 교육에서도 접목해서도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죠. 재밌네, 이거. 그리고 이미 해봤던 프로그램인데 2019년도부터 저희 도서관에서는 했어요. 네. 너무 재밌어 하시죠. 그러니까. 성인분들도 굉장히 재밌어하고 가족 단위로도 했었는데 굉장히 재밌어하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드리세요. 네. 이렇게 게임을 하고 네. 그래서 엄마들이 이런 얘기할 것 같아요. 이거 얼마예요? 그렇죠. 그치. 이걸 사업을 하자. 아니. 왜요? 이거는 왜? 아니야 절대 안 돼. 아 이렇게 해서 팔자. 절대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이거를 만들어서 남에게 이제 배운 거를 이제 다시 풀자 이런 게 목적이었지. 이거를 뭐 돈을 받고 뭐 팔자, 돈을 받고 수업을 하자 이런 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봐왔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도서관에 오는 친구들한테 수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을 운영해야 되다 보면은 네. 사실 좀. 돈도 필요할 테고 여러 가지 좀 지원도 필요할 텐데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 조금 바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네요. 네. 어디서든지 나는 뭐라도 좀 끌어다 드렸으면 좋겠어. 아니, 당연히 사회적인 활동이니까. 사회적인 활동이니까. 요즘에 돈줄 낸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맞아요. 돈줄. 맞아요. 저희 아기 간단하게 돈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전국에 17개 도서관 친구들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도서관 친구들은 도서관을 돕는 단체죠. 도서관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도서관에서 저희처럼 독서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가장 쉽게 도서관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월 2,000원씩 후원 회비를 내시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내가 이 도서관의 친구들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도서관 친구들이 되면 굉장히 좋은 점이 또 있어요. 네. 네. 저희가 매년 한 번씩 책 장터라는 걸 엽니다. 책 장터는 한국 도서관 친구들에서 리턴북, 그러니까 이제 뭐 시중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북 있잖아요. 리턴북을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정회원 분들에게는 30%의 가격으로 이거를 살 수 있게 해드려요. 재밌잖아, 이런 게임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요즘은 그 아이들이 우리처럼 옛날에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게임을 통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명 게임 회사랑 엮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제안도 원래 게임. 이제 황소영 관장님이 많이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드신 분이 정말 대기업에서 이거를 게이머하자, 보드게임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지만 이 보따리라는 것 자체는 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이제 책하고 가까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처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판매를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도서관에 오시면 체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좀 게임화를 시켜서 애들이 핸드폰 게임을 할 때 아 광해 할아버지 외출시켜야지 이런 게임을 하고 있으면은 엄마 아빠가 얼마나 행복해. 누가 핸드폰 그만하라고 그래. 야 너 그만 쉬고 핸드폰 해 그러지. 이렇게 동의가 안 되지? 너 밥 빨리 먹고 핸드폰 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제주어 공부해야지. 빨리 너 밥 정리할까요? 어떻게 먹을 거야? 네,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자, 음료수 설명 들어갑니다. 네. 이 음료의 이름은 오세오미자 에이드입니다. 오세오미자. 오세오미자. 무슨 뜻인가요? 김영수 도서관 오세오미자 에이드. 너무 좋다. 나 이런 텐션 처음이야. 근데 너무 좋잖아요. 보통 남자들 와 이건데. 너무 맛있다. 그래서 이제까지 계속 안 주시는 거구나. 처음에 안 주고 계속 말하고 나중에 좀 더 드세요. 네. 아니 아무리 뜻을 함께 해도 사실 그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섯 명이 두 명이 되느냐 여섯 명이 열한 명이 되느냐 이게 난이거든요. 제가 오지랖을 그렇게 떨어서 지금 이게 오지랖 방송이잖아요. 맞죠? 오지랖을 그렇게 떨어서 아마 그분들이 제 곁에 그냥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게 번창하라는 표현이 맞나요? 맞죠? 그죠? 앞으로도 김영수 도서관 번창하시라고 도서관과 친구들 김영수 도서관 친구들 번창하시라고 박수 한번.